아니, 그 뭐지? 대륙조선, 대륙삼국, 대륙고려. 그러니까 이제 대륙조선 이제 그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대륙삼국과 고려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책보고예요. 그러면 대륙에 이제 삼국이 있고 조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여기 그이 땅에 그 뭐지? 이 땅에 언제 왔어? 언제 왔냐고. 여기서 살다가, 어머, 여기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다며. 그 삼국시대도 오고 조선도 오면, 이 땅에 살다가 뭐 때문에 이리 왔냐고. 그럼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았냐고. 여기는 나라가 없었냐고. 나라가 없었다고 쳐? 그리고 여기만 나라가 있었어? 여기가 고구려 신라 백제였으면 영토가 이거 나라라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밀어나지? 그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왜 생각이라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물론 이제 그딱 같은 시기에 시작해서 같은 시기에 끝나진 않았지만 그 57년도 뭐 18년도에서 가르치면 다시 각각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며. 응? 그래서 나중에 통일을 했어요. 그러면 왜 여기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저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누가 봐도 동북공정이에요. 중국이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여기가 이제 자기 땅이다라고 주장하려고 그러잖아. 응? 삼국사기 신당서, 구당서도 여기 지금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제 그, 뭐 분봉국 정도로 했잖아요. 왕대비도 책봉을 하게. 그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대륙 삼국 주장하는 사람, 대륙 조선 저기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게 동북공정이라고. 실제로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왜 설명을 안 해? 삼국사기가 여기에 있었고, 우리 역사라고 하면, 그 책보고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한족이나,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여기를 땅을 차지하고 여기로 쫓겨왔다는 얘기야? 여기서, 언제 쫓겨왔는데? 여기서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조선이 있었으면, 예, 물론 책 보고는 조선은 뭐 인정 안 한다고 하는데, 있었으면 언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 처먹어. 그리고 무슨 댓글은 왜 달아? 멍청한 것들아. 나는 지금 중국 사람이라고 광고하니? 니들은 중국 사람이야. 중국으로 쳐 가라고. 왜 여기 와가지고, 여기까지, 여기도 중국 땅이라고 우겨?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그 뭐지? 만리장성을 저기 기점으로 해서 거기가 가라국하고 진화국에, 가라국과 진화국의 만리장성이 국경이라고. 그러면 왜 만리장성을 왜 쌓았는데? 만리장성을 왜 쌓았냐고. 그게 국경 만들려고 쌓은 거잖아. 여기다 지금 이게 봐. 이거를 옛날에 그 기원전에 진시황이 이런 걸 쌓을 수 있어요? 기술이 없다고. 이거는 현대 기술로 쌓았다고. 현대 기술로.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응? 만리장성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국경을 쌓았다고. 근데 내가 볼때한 팀이 안 쌓고 여러 팀이 쌓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헷갈린 것 같아. 근데 이건 뭐야? 여기는 왜 가운데는 이게 막아놨어, 그러면? 여기를 막아놨어. 어쨌든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응? 여기는 진화국, 밑에는 진화국, 위에는 가라국이라고, 여기 요렇게 이렇게 국경을 쌓았잖아. 근데 여기다 베이징 수도를 하면서 여기 만주까지 쳐먹었다고 중국 놈들이 여기까지 먹으려고 지랄을 해.
이거 대륙 삼국, 대륙 고려, 대륙 조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중국 사람이에요. 응? 그리고 이 중국이 진화국이 영토를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지금 그 권력은 총을 가지고 나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처먹었잖아, 중국이. 여기까지 처먹고 이것도 처먹고. 응? 중국은 욕심 작작 부려. 어디서 이렇게 욕심을 부려? 그리고 뭐지? 여기 중국 25사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로 그거다. 여기 이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이 쓴 거라고. 우리네 동국여지 승남 신동국여지 승남 동국이 들어가잖아. 동쪽에 있는 나라. 그게 가라국이라고. 왜 동쪽에 있는 나라겠어? 여기서 써지 서양 놈들이 유럽에서 쳐왔으니까 동쪽이잖아. 극동이라고 이제 극동. 짜증나서 못 살겠어. 이 멍청한 것들이. 멍청하면 저기 뭐야. 저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디서 저기를 해. 응? 그 분명히 말하는데 그 대륙 삼국하고 이제 우리 그 삼국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중국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중국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그 사군파 김해 김씨 사군파 그 종친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김유신 땅이 중국에 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뭔 소리가 했더니 이거하고 맥락이 같아 지금. 이 전라도가 내가 볼 때 지금 동북공정에 젖어 있어. 지금 동북공정에 푹 빠져 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여기 있는데 여기 사람이 여기로 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서 왔냐고.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을 밀려서 이쪽으로 쫓겨왔냐고. 근데 여기는 여기 땅에 만약에 있는데 인구가 많잖아 여기. 물론 근데 중국 사람이 많이 유입이 됐어. 여기 사람이 많이 안 살았다고. 응? 진화 그 가라국에 김씨 왕조 많이 살지 않았다고. 나는 김구 중국 사람이라고 봐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야. 중국에서 일본 갔다가 중국에 중국에서 많이 유입이 됐어. 그러니까 응? 그런 당신들은 중국 사람인데 여기가 대륙조선 대륙삼국 이런 그 삼국사기는 응? 그거는 그냥 역사소설이야. 역사소설이라고. 역사소설. 응? 그 조선사 편수의 사업계는 왜 안 보는데? 책 보고야. 응? 왜 처음 안 봐? 그리고 고종부터 저기를 해야 될까? 고종이 왜 여러 명이냐고. 응? 고종. 응.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1907년에 사진을 찍었대요. 이 사람은 이 사람 같은 사람으로 보여?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같아? 이거하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냐고. 어. 이 사람하고 같냐고. 그 다음에 요 사람하고 요 사람하고 같아? 요 사람하고 얼른 다르잖아. 응? 이 사람하고 같냐고. 이 사람하고 엄연히 다르잖아 지금. 이 사람도 달라. 체형이 달라. 이 사람도 다르고. 응? 이 사람하고 같냐고. 요 사람하고 같아. 아니야. 어디 갔어? 응? 그 요 고종 순종하고 이 고종 순종하고 같냐고. 응? 이 사람하고 같냐고. 엄연히 달라. 아주 100% 달라. 왜 같다고 그래? 그럼 이것부터 얘기를 해.
그리고 이거 경복궁에 이거 무덤 아니면 뭔데 이게? 어? 이거 무덤이라 이게 산이 될 수 있어? 왜 산이 나무보다 작냐고? 이거 분명히 무덤이야. 동양 무덤 여기 이런 박석이고 제사 지낼 때 쓰는 박석. 옛날에는 시대를 지내 무덤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 그 다음에 이게 1904년도에 덕수궁에 불렀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벽돌집이잖아. 벽돌이잖아. 벽돌이 쳐 불렀는데 이게 뭘 궁궐이 불렀다고 구라치고 앉아 있어. 응? 이거 봐봐. 이거 벽돌 아니야? 이거부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고종이 왜 여러 명인지 책 보고는 그거부터 얘기를 해. 그 엉뚱한 소리 말고서 뭐 백제에서 삼국사기를, 아니 일본의 삼국사를 가져왔다고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응? 이거는 조금 이제 보정을 해서 저기인데 이거 봐. 이거 분명히 벽돌집이 불났어요. 응? 벽돌집이 불러갖고 지금 아작이 났잖아. 응? 아, 진짜. 이 보자고. 이 사람하고 같냐고. 응? 아무리 모자를 쓰고 달래다고 그래도 이게 같냐고. 같은 사람이냐고. 응? 야. 그리고 요 사람하고 같냐고. 틀리잖아. 이게 같냐고. 이 사람하고 같냐고. 응? 이 답답한 인간들아. 어디서 갔다고 그래? 교수식이나 돼가지고 어? 이거를 다른 사람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 사기꾼 집단이잖아 그러면. 응? 어디서 갔다 그래? 응? 이게 어떻게 같은 사람이냐고. 이 사람하고. 응? 이 고정하고 이정하고 여 순정하고 여기까지 같은 사람이냐고. 응? 얘는 얼어 보이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사람이야. 응? 왜 갔다 그러냐고. 고종이 왜 맞냐고. 내가 볼 때 이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러고 여덟 명이야. 고종이 8명이라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응 8명이라고. 고종이 8명. 무슨 개소리를 해서 뭐 구글지도 신라 말이 나오면 그게 그 저기 삼국사기 신라야?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구글지도 신라 말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잖아. 어쨌든 그 대륙 삼국 대륙 고려 대륙 조선은 동북공정이야. 끝.